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1000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늦어도 너무 늦게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친구였던 당시에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그런 선거 개입, 이 사건이 뭐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서야 1심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당시 이제 당사자가 재선을 위해서 뛰었던 김기현,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냈던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착잡한 망감이 교차합니다.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서 김기현에게 집단 테러를 가했지만 허허 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막기만 해야 됐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 납니다.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 공작임에도 기울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검찰 수사도 지리멸렬했고 김명수라는 사람도 재판을 질질 끌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 DNA를 척결하기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 DNA,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조작 DNA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겠죠. 선거는 민의를 훔치는 강도질입니다. 선거 공작은 권력을 탐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해 민심을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후퇴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를 기다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창궐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 때는 야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당이 된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은 참 깊이 이 문제를 숙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냥 선관위가 쿡 찍어서 어떤 사람을 당선시킬 수도 있고 낙선시킬 수도 있는 이런 체제를 그냥 묵인하고 방임한 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이고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후손들은 선거 부정이 그냥 창궐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란 사람뿐만 아니고 특히 권력을 가진 국힘당의 당대표나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고심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방치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마다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는데 그런 상황을 그냥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어떤 국민이 하루속히 선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직접 권력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역이 돼야 될 국힘당의 당대표께서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선거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구현시키겠냐.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선거 정의를 구현하겠냐. 선거 범죄를 주도한 사람들은 선거 정의를 구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선거 범죄를 주도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왜 공짜표를 뭐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다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도 세력은 여권이 돼야 되는데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디 강 건너 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우리가 김기현 당대표도 1959년생이죠. 63세입니다. 앞으로 한 30년은 살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당시에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가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힘당이 미동도 안 하고 대통령도 일체 언급도 안 하면은 이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그 문제를 본인들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돈이 많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땅에 어떻든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 노태학 씨. 노태학 씨가 주심이었던 4.15 총선 재검표가 바로 오산시 재검표였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 최윤희 후보하고 안민석이 붙었던 여러분들 이 자료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4.15 총선 이후에 재검표 증거 보존 과정에 가장 많이 참여한 그런 가장 연장자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내용들을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여러분에 소개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다들 자식하고 여기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마다 부정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들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걸 보고 이게 노태학이 작품이죠. 이런 걸 보고 다 깔아뭉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이제 간고를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한국인이 직접 쓴 김동주 박사가 26년의 그런 연구를 총집대성해서 사학과 신학을 여러분들 결합한 그런 통사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